어려운 법을 알기 쉽게 맞춰드립니다. 맞춤형 법률 맛집 맞춤법 TV. TV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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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이제 6화입니다. 오, 네, 어느덧 6화까지 또 6화까지 왔어요. 네. 오, 6화도 되게 재밌었어요. 맞아요. 네. 재밌었는데 6화도 조금 사회적인 그런 뭔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줬죠. 그렇죠. 시선도 그렇고 새 텀 있는 그렇죠. 그런 내용이었어요. 아, 북한에서 이탈하신 북한 이탈 주민 얘기였죠. 1화 때도 그렇고 계속 작가 막 천재다. 네. 우영우 정말 천재인 것 같다. 막 이런 얘기했었잖아요. 이번엔 제가 이겼습니다. 아, 허점을 찾았나요? 저는 네.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우영우가 이제 마지막에 했던 그 말. 아, 그게 있었지? 왜 이걸 생각 못했지를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. 아~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그거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자, 근데 이제 6화에서 알고 보면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. 6화에서는 쟁점이 된 게 뭐냐면 이 아주머니가 피고인이 딸을 키워야 되는 상황이잖아요. 딸을 돌봐야 되잖아요. 그래서 도망을 가죠. 그래서 실형을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. 징역형 실형을 받으면 안 돼. 근데 형법에는 집행유예란 제도가 있어요. 네. 그렇죠. 그래서 형 선고를 하는데 일정 유예 기간을 붙여서 이제 그 기간 무산이 넘기면 더 이상 이제 형 집행을 안 하겠다는 네. 건데 집행유예가요 요건이 있는데 선고할 때요 네. 형이 3년 이하에만 붙일 수가 있거든요. 아... 그래서 우영우에서는 그게 쟁점이 된 거예요. 왜 그러냐? 자, 이거 강도상해로 기소가 됐어요. 그렇죠. 강도상해로 기소된 거는 때리고 돈 뺏었으니까. 네. 그래서 이제 뭐 우영우가 이제 북한법 들이밀면서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사실은 너무 그거는 웃겼어. 그거는 억지 아니에요? 억지예요. 그거는 그쵸? 솔직히. 예. 그러니까 내가 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치. 참작 사유는 될 수 없어요. 그쵸. 근데 무죄가 되는 사유는 안 되는데 물론 그건 될 수 있어요. 법을 몰랐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좀 선처를 해달라는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선처를 받으면 어쩔 건데. 자,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요. 강도상해죄가요. 네.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. 아, 집행유예가 나올 수가 없구나. 그렇죠. 아. 근데 판사가요. 아까 네.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 법을 몰랐다던가 정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법에 정해진 형의 절반까지를 깎을 수가 있어요. 그거를 이제 예전엔 장량강경이라고 했고요. 네. 이제 얼마 전에 용어가 바뀌어서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용어예요. 정상참작감경이라고 해요. 네. 정상참작을 해서 감경을 할 수가 있어요. 네. 그러면 반까지 깎을 수 있죠. 그쵸. 자, 7년의 절반 얼마? 3.5. 그죠. 3년 6개월이죠. 안 되잖아. 또. 산수 못해서 이번에 한번 낚아봤는데 금방 나오시네요. 자, 한 자리까지는 가능해요. 네. 3년 6개월 네.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우영우가 여기서 이제 아. 고민을 한 거예요. 이걸 강도상해가 아니라 다른 걸로 만들 수 없을까. 근데 저는 자수감경이라는 거를 이때부터 생각, 아니 이중감경이 가능하거든요. 아, 그게 또 중복이 되는구나. 그렇죠. 감경 사유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요. 한 번 더 감경이 돼요. 그래서 우영우는 나중에 깨달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우리 재판장이 네. 알아서 자수감경을 적용을 한 걸로 나오죠. 아마도 극적인 그 재미를 위해서 만든 것 같긴 한데 처음부터 이제 그쪽 아. 노선으로 갔었으면 이거는 쉽게 해결되는 문제였어요. 네. 근데 그런 건 있어요. 여기 보면은 판사실까지 찾아가죠. 거짓말해갖고. 근데 그거 진짜 궁금했어. 가능해요? 드라마니까 가능합니다. 드라마니까. 근데 사실 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최수연이 뭐 자기 아빠가 판사인데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. 뭐 그렇게 하면 들어가는 것까지는 뭐 가능할지 모르는데요. 정확하게 그 재판장이 보인 반응을 보일 거예요. 이거 법정의 변론입니다. 나가세요.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. 그리고 뭐 심하면 쫓겨날 수도 있고 아니면 변협에다가 사실을 얘기를 해서 징계를 받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. 아무튼 그 이제 최수연 변호사와 우영우 변호사가 생각을 잘못했던 게 처음부터 자수감경을 주장했으면 되지 않나. 그거를 보지 못하고 다른 거에 시선을 쫓았네. 6화에선 재밌는 게 또 하나가 있었어요. 뭐였죠? 정말로 되게 저는 이게 제가요. 사실은 저도 그 생각을 하긴 했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요. 의사를 네. 불러가지고 증인 신문을 하다가 아~ 그렇죠. 근데 그 의사가 되게 편견이 되게 심한 그렇죠. 세터민들에 대해서 예. 막 의사를 되게 압박을 하잖아요. 네. 그리고 나서 밥을 먹고 있는데 동료 변호사가 와갖고 정명숙 변호사한테 너 때문에 지금 VIP. 몇십억짜리 그 VIP 고객을 잃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거기까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. 그렇죠. 기분 상해 그럴 수 있죠. 근데 그 다음이요. 정명숙 변호사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. 보통은요. 다른 드라마 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? 자, 그래도 변호사는 약사의 편에 서서 공익을 대변해갖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게 맞아.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 드라마. 아, 오글거리는. 근데 여기서 정명숙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. 10억짜리 사건까지는 아니지만이라고 얘기를 해요.
자, 이거는 막 이렇게 일장 연설하지 않죠. 맞아. 아주 현실적인 얘기잖아요. 정말로 너무 너무 현실적이어서 오히려 뜨끔할 정도로. 근데 현실적으로 한번 아나운서님 입장에서도 네.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이걸 이기면 10억을 받을 수 있는 소송과 그 몇십만 원 받을 수 있는 공익 사건이에요. 네.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공익 사건을 더 열심히 하겠다. 까지는 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10억짜리 사건 제쳐두고 공익사건에 올인하겠다, 공익사건 정말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사람이 흔하게 있을까요? 그쵸, 없어요. 멋있어. 정명숙 변호사 멋있어. 제일 멋있어. 그죠. 처음에는 좀 찐따가... 아 죄송합니다. 저도 그래서 그런 변호사가 이제 신입 변호사들한테 그런 멘토가 돼줘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실천까지 앞에서 비웃지 마세요 지금. 아, 이거 스태프들 너무 대놓고 비웃으시는 거 아닙니까? 자, 우영우, 이번에는 내가 좀 팁을 줬으니까 다음부터 잘하도록. 자수감경 까먹었어. 아, 우영우 변호사 바빠가지고 이거 못 볼 것 같은데, 저희 영상. 그러게요. 그러니까요. 네. 이렇게 해서 저희가 6화죠, 오늘은. 네. 6화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 또 영상 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여기 우리 현 변호사님께서 열심히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영우 애청자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영우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. 좋아요. 네. 저보다 더 빠지셨어. 네, 오늘도 이렇게 저희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. 안녕. 영우야 화이팅이다.